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이 복잡하고 주식이 잘 안 풀릴 때 시원한 샤워와 함께 분위기 전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뉴팍트라 맥주 샴푸 혹시 써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써보지 않았는데 관심이 좀 가네요. 그렇습니까? 네. 맥주 샴푸, 체코에 가면 반드시 하나씩 사오신다는 그 마뉴팍트라 맥주 샴푸. 향기도 좋고요. 거품이 일품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글로벌 마켓, 저 웃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웃으면서 콘텐츠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예. 절대 웃지도 않겠습니다. 네. 예, 저는 정프로입니다. 글로벌 마켓 브리핑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프로님 반갑습니다. 여동 앵커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밤 정프로님과 함께 함부로 불태우지 않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저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차분하게 가겠습니다. 네. 예. 네. 최홍석님마저 이러면 저도 정말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를 너무 궁지에 몰지 말아주십시오. 네, 자중하겠습니다. 네. 바로 중국 보죠, 그러면. 예. 네. 오늘 별로, 중국 별로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정프로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가 들뜰 순간이 아니고요. 오늘 중국 시장 많이 안 좋은 네. 하루였습니다. 네. 먼저 지수 체크하면 상해종합지수는 거의 1%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요. 뭐 상해종합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들 대부분이 오늘 2%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시장 자체는 조금 위축된 하루였고, 보통 이제 금요일장이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지는 날인데 오늘 중국 시장 특별한 호재 없이 거래량은 조금 완만하게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은 조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약간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하루라서 시장은 그렇게 좋은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장도 1% 이상 하락해서 29,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포인트로는 300포인트 이상 밀려서 홍콩 시장 역시 대표 종목들 대부분이 조금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지난주에 시장에 약간 조정을 거치고 이번 주에 단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 조금 형성됐었는데 이번 주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 좀 약세하는 모습 나오면서 시장이 우려는 약간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뭐 특별한 섹터나 특징적인 섹터는 특별히 없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간 빠지는 이 정도였군요. 맞습니다. 네. 지수 기준 1% 정도 하락하는 조금 약한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주요 뉴스들 한번 좀 몇 개 짚어주실까요? 네. 시장에 최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다시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 약간 위축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나왔던 뉴스가 미국 상무부의 산업안전국에서 그 중국의 슈퍼컴퓨팅 기업이라고 해서, 슈퍼컴퓨팅이라고 하면 보통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컴퓨터를 말하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슈퍼컴퓨팅 기업을 7개를 제재했다고 하고요. 이제 그 명분은 중국에서 슈퍼컴퓨팅 업체들이 중국의 군사 기술 관련해서 기여했다고 보고 그 부분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에 반한다는 명제로 제재를 했는데, 이게 2019년경에도 5개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 제재했던 바가 있어서 어쨌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좀 날카로워지고 또 다시 한번 대립구도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기업을 수출 규제 명단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을 수출 규제?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이겠죠. 슈퍼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기술을 가진 기업? 네. 중국에?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이름 자체는 저도 사실 조금 낯설어서 지키지 낯선 못했고 회사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슈퍼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뭔가
뭐 기후에 대한 예측이나 아니면 과학기술의 개발에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슈퍼컴퓨팅 기업이란 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 이제 컴퓨터 연산 속도를 측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그 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위부터 500위까지 랭킹이 네. 있고 그 안에서는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지만 그 슈퍼컴퓨팅 랭킹 내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좀 치열하다고 하고요. 네. 네, 현재 1등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1등. 어디죠? 회사가요? 아니면? 네, 회사요. 회사를 왜 저한테? 1등을 아시니까 아실 줄 알았죠. 화내지 마시고요. 일본에 예. 있다는 것만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 보죠. 네. 반도체 생산을 중국에서 또 직접 한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최근 반도체 관련 산업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그쵸. 특히나 한국의 입장에서 반도체 산업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뉴스플로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고요. 오늘 중국의 윈테크라는 기업에서 약 한 2조 원 정도를 들여서 베이징의 차량용 전력 반도체 생산 공장을 새롭게 짓는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최근 많이들 뉴스가 나왔던 게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와서 공급 부족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국의 새로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 역량이 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뉴스가 조금 나왔었고 뭐 2조라는 규모 자체가 특별할 건 없지만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을 계속해서 제재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하나 눈여겨봐야 될 뉴스 중에 하나가 오늘 중국 정부 당국에서 하이난 관련 개방 정책을 조금 발표했는데 그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뉴스였고요. 네. 오늘 하이난 지역의 자유무역항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해외 자본들이 금융기관 설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유환전과 같은 대외개방 조치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내세우면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최근 홍콩과 본토가 산에 약간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 본토 그리고 공산당 본국에서 홍콩에 대한 제재를 하고 그 대체제로서 하이난을 키운다는 스토리가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오늘 하이난에 대한 육성안이 나오면서 상당히 하이난이 국제도시화되고 홍콩의 지위가 약간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게 아닌가에 관련된 좀 의문도 조금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하이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죠. 그래서 맞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런 금융까지도 연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내로 따지면 약간 제주도의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국제화 시키고 있는데 우선 홍콩 같은 경우에는 국제화 플러스 금융의 기능이 있는 건데 문제는 홍콩이 본국과의 갈등 구조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쵸. 하이난이 우선은 관광 중심으로 국제화한 후에 금융 관련 기능까지 세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해외 자본이 금융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이난에서 관광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금융의 기능이 조금 강화돼서 중요한 뉴스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슈 좀 점검을 오늘 중국의 카 리사이클링 시장을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 거죠? 네, 뭐 카 리사이클링이라고 표현하면 약간 영어로 이제 우아하게 표현한 거고 네. 조금 더 그냥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폐차 시장에 관련돼서 조금 폐차. 네, 아 폐차예요? 네 맞습니다. 네. 카 리사이클링 폐차 시장이고요. 폐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최근 뉴스플로를 계속 보다 보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판매된 게 한 140만 대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5년 전 기준 대비해서 거의 4배 정도 성장한 5년 만에 400% 성장하고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했던 게 전기차가 이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해버리면 네. 그러면 기존에 타고 다니던 내연기관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 규제나 환경에 대한 우려들이 워낙 많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가솔린 베이스의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연한을 채우게 되면 폐차에 대한 의무가 점점 더 규제가 강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저도 자료 조사를 조금 하다 보니까 3월 초에 당사의 윤정한 연구원님과 이광수 연구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구 자료에서 내용을 조금 보고 저도 이해하게 됐고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중국에 돌아다니는 내연기관 차가 대략 2억 8천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노후화가 되면 그
그 가스 같은 배출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환경 규제를 강하게 받게 돼서 네네네. 20년이 지나게 되면 의무적으로 폐차해야 되는 정도로 좀 규제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2억 8천만 대 자동차가 20년의 연한을 채울 때마다 폐차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간으로 1천만 대 이상의 폐차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자를 보면 향후 5년간 중국 시장에 나오는 폐차만 해도 내연기관 폐차가 8천만 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차 시장이 만만치 않은 시장인 게 자동차 한 대를 폐차하면 그 경제성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8천만 대가 폐차된다는 그 폐차 시장이 거의 80조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중국의 폐차 시장도 좀 좋은 투자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관련 내용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그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현재 이미 많이 활성화 좀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외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 있는 국가다 보니까 네. 의외로 폐차 업체들 중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국가 자체가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기업이 모두 다 석권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큰 규모의 캐파를 가진 기업들이 그 처리에 가능한 수량은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 네. 국내에 비해서는 폐차 기업들의 단위가 보통 뭐 10배, 20배 정도 단위 거대한 기업들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나서 그런 관련 기업에 대해서 조금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뭐 폐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관련된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폐기물.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플라스틱을 굉장히 많이 네. 사용을 해서 그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관련된 뭐 기업들 주가나 실적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요즘에 그런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적어서 네. 그걸 돈을 엄청 많이 웃돈 주고 산다고 해요. 그 폐기물에서 또 기름 짜내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폐기물 다양하게요. 관련된 산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같은 데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뭐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네. 여도네 앵커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렇게 콕 집어서 누구만 칭찬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프로. 근데 방금 포인트가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서 네. 이제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시기가 되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의 중요성이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산업 내 리사이클링 굉장히 중요한 건 기존의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고 기존의 산업에 더 많은 데미지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어쨌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재활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 더해서 지난번 국내 시장의 폐기물 산업 관련해서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온 적이 있었던 게 최근에 폐기물 업체들이 그 폐기물 처리 단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국내든 중국이든 뭐 유럽 쪽이든 공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폐기물 업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산업이고 뭔가 좀 무거운 산업이 느끼는데 요즘은 이게 약간 친환경적인 의미로 평가받으면서 어떤 그 자산 가치 혹은 사업 가치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이 조금 중요한 영역이라 중국 내에서도 특히 자동차 리사이클링 시장은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구조다 보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향후 5년간 8천만 대 정도의 내연기가 자동차가 폐차가 되게 되면 대략 80조 정도의 폐차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15년경부터 도입되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네. 전기차들이 배터리를 탑재한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도 기술 역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네. 한 5년,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약간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들의 배터리들은 한 6년 차 정도 그러니까 2015년 도입된 차들 기준으로는 올해부터 폐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폐배터리가 재활용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 안에 니켈이나 뭐 망간, 뭐 코발트 같은 희귀 광물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걸 재활용하는 산업들이 요즘 시장의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네. 최근에 국내에도 조금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게 LG와 그 SK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이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폐배터리를 다시 뭔가 이렇게 뭐 분해를 한다든지 다시 해서 쓸 수 있는 걸 골라내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다시 새로 재생 가능한 배터리로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네.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유즈라고 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리사이클은 분해해서 그 안에 원재료를 추출해내는 방식이고요. 리유즈는 그냥 사용하는 건데 좀 중요도가 떨어진 곳에 활용하는 건데 효율이 좀 낮아지더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의 트렌드는 리유즈보다는 리사이클 쪽에서 좀 가파른 성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폐 배터리로부터 희귀광물을 추출해내서 그걸 다시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리사이클 쪽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금 이제 노후화된 폐배터리를 분해하게 되면 뭐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귀 광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2025년 기준으로 중국 시장만으로 봤을 때 한 15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도 노후화되는 건데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 사이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500%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면 폐배터리도 향후 5년간은 거의 한 400% 500% 성장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성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는 시장이고 최근 나온 자료를 보면 향후 5년간 한 연간으로 30%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는 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네. 회사가 좀 이 업종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제 짚어주셔야죠. 네. 본론으로 바로 가자면 네. 네. 중국 내에서 현재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자동차 폐기에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에도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GM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영어명이 GM 테크놀로지고 그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코드명으로는 거림메이라고 거래되는 그 상위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002340 중국 기업이고 네. 뭐 경림미 혹은 거림메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이 현재 중국 시장 기준으로는 폐차 규모로는 연간으로 한 70만 톤 정도의 폐차가 가능하고 연간 그 차량을 수기준으로는 30만 대 정도 처리가 가능한 중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폐차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기업이 과거에는 폐차 기업 혹은 폐기물 전문 기업으로서만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게 기존에는 자동차 폐차만 하다가 최근에는 폐 배터리까지 같이 처리를 하면서 네? 그 폐 배터리에서 나오는 희귀 광물을 2차 전지 소재로 다시 개발해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는 폐기물 기업이었던 게 지금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런 회사들은 보통 이제 뭐 원가 얼마 계산해서 이제 판매가 얼마 이런 거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렇게 이제 이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내나 계산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가 계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매출이라는 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 회사는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계산을 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현재 매출액 구조를 보면 대략 한 60%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매출액이 배터리 소재고요. 그리고 나머지 40% 부분이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아니면 폐기물을 수집해 오는 건데 여기에 기존에 원래 두 가지 중요한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자동차 폐차하는 비즈니스와 그 가전제품을 폐기물 처리하는 건데 이 거림메이가 그 가전제품의 폐기에 있어서도 중국 전체 2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메인 비즈니스였는데 네. 재밌는 게 폐배터리로부터 광물을 나오고 그걸 다시 소재로 개발해서 매출액이 나오면서 그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기존 매출액의 성장 포인트에 지금 60%까지 성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재밌는 건 보통 2차 전지 소재 기업이라고 하면 원료값이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마진율이 조금 낮은데 네. 이 거림메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폐차해서 뽑아냈으니까 원료 가격이 좀 낮은 거죠. 그냥 생산 단가가 좀 낮은 상태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일반 기업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더 나오고 원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 최홍성 매니저님은 모르는 게 뭐냐고 지금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네. 어떤 부분이 좀 약하시죠? 네. 뭐 아는 게 별로 없는 편이고요. 네. 겸손하시죠. 네.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주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많이 공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방송 전에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냐고 이거 정말 방대한 공부량이 필수적이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오늘도 정말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거림메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름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거림메이입니다. 네. 거렁뱅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렁뱅이가 아니고 돈 굉장히 많이 버는 네, 회사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비중을 얼마나 이제 매출액 비중이나 이런 관련한 회사에 돈 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 정 프로님께서 칭찬해 주신 모습이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긴장되고 네, 감사하고요. 네, 정 프로님의 칭찬이 인색하신 분이시군요. 네, 정 프로님 칭찬 정말 인정해야 되는 네, 정처럼 칭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너그러워졌을까요, 사람들이?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교회리잖아요. 예. 네. 방금 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이제 메이저 비즈니스 자체가 기존의 폐기물 쪽에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됐고 지금 이들의 메인 비즈니스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2차전지 메이저라고 부르는 기업들 뭐 CATL 혹은 삼성 SDI, LG솔루션 같은 메이저 기업들이 이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린메이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전체 매출액에서 거의 80% 정도가 폐기물 베이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리사이클 의미에서는 어쨌든 친환경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또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기업 자체가 중국 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2차 전지 혹은 네. 전기차 밸류체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고요. 이들의 매출액의 한 80% 정도는 현재 중국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기존의 희귀금속 혹은 2차 전지 소재가 된 니켈이나 이런 광산에 대한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 거린메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도심에서 나오는 폐 배터리에서 광물을 캐내는 거다 보니까 이 별명이 도시 광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심 내 공장이 있는데 광산처럼 광물이 막 나오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돈을 굉장히 좀 긁어 모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거렁뱅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부자 기업입니다. 부자. 네. 여기는 그 정부 정책이나 규제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실 거 아닙니까? 정부가 어떤 식으로 방향 잡냐에 따라서 훨씬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뭐 이렇게 많이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정포리님의 그 부분도 정확한 포인트를 네, 짚어주셨고요. 사실 이 의외로 폐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부분이 글로벌리하게 유럽이 많이 발달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규모도 네.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네. 그 배경에는 아까 정포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정부 당국 자체가 친환경의 방향으로 갈 때 기존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거에 굉장히 강한 인센티브를 주고 경려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거린메이도 정부의 어느 정도 지원 정책 속에서 가파르게 클 수 있었던 그런 기업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서로 칭찬이 이렇게 막 오가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도 하나 해드리자면 굉장히 일찍 결혼에 또 성공하신 분입니다. 네, 우리 칭찬 맞으시죠, 정프로님? 칭찬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능력 있으면 결혼이 네, 일찍 하셨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네. 유럽 시장과 미국 한번 쑥 가볼까요? 네. 시장 유럽 시장 오늘 기준 금요일 시장 그렇게 특징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유로 스탁스 50 기준으로 0.1% 정도 소폭 오르고 있고 뭐 독일 닥스 지수도 0.1% 정도 유럽 시장 그렇게 특징 없는 소폭 오르는 그 정도 강보합 정도의 시장인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오늘 시장도 선물 기조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0.3% 정도 소폭 밀려있긴 하지만 전일 워낙 좋은 모습이었고 S&P 500 기준으로는 한 0.04% 다우존스 기준 0.2% 정도 올라서 아마 시작 그렇게 부담 없이 시작해서 오늘도 나쁘지 않은 시작이지 않을까 선물로 봤을 땐 비교적 좀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과 미국 선물도 살짝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 또 가족분들과 함께 어디 잠시 외출이라도 한번 하셔야죠. 네. 뭐 주말엔 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네. 되겠고요. 오늘 저희는 또 평화롭게 보낼 계획입니다. 네. 혹시 네. 또 모르실까 봐 알 권리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그 행복한 가정 꾸리고 계시고요. 우리 안 꾸리고 계신가 봐요. 저요? 행복한. 뭐 거기까지는 이제 비밀로 가겠습니다.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 행복한 가장의 모습 언제나 보기 좋습니다. 우리 최용석 매니저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